치팅데이 때 뭘 먹었다고 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나죠? 햄버거예요. 안녕하세요. 피지컬 피트니스 트레이너 최대환 최보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치팅데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치팅데이의 의미, 그 다음에 진실, 오해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환쌤, 치팅데이가 뭐죠? 먼저 이제 치팅데이는 속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식단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때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글리코겐 형태를 회복해주기 위해서 이제 먹는 식단을 얘기를 해요. 치팅데이라고 하면은 오해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치팅데이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피자, 치킨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대부분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면은 내 몸속에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글리코겐 다시 재충전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이제 운동선수로는 마라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장거리나 아니 장거리에 대한 순간적인 파워나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리코겐 고갈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어트를 집중하는 목적에 의해서 1, 2주간 글리코겐을 고갈을 시켰다고 가정하는 거는 사실 다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팅데이를 호정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 아 치팅데이면 패스트푸드 먹어야지, 뭐 지방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살을 기껏 뺐던 거를 다시 찌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어떤 패스트푸드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 아니라 클린한 깨끗한 탄수화물 종류의 음식을 섭취를 해서 글리코겐 몸속에 저장되는 형태를 회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평일에는 식단을 타이트하게 잘 1, 2주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운동을 하는 부분 안에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더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리적인 요인 안에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탄수화물에 대한 비중 그런 양질의 근원을 먹는 것보다도 치킨을 먹어서 그 다음 주를 조금 더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발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팅데이를 해서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회복될 정도까지만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 먹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입맛이 더 올라가서 식욕이 더 돋궈져서 아 내가 여기까지만 먹었는데 더 먹어버려서 폭식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제일 가장 대표적이고 원래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치팅데이 기간에 1주에서 2주가 아니라 3주에서 4주로 두시던가 조금 더 길게 맞아요. 두시는 길게 거를 보셔야 되는 거.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1, 2주간의 글리코겐 고갈로 인해서 치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운동선수나 마라톤을 같은 사람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런 선수처럼 많은 양의 운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글리코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치팅데이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추천 조합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소고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육회 비빔밥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소불고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보면은 무슨 육회 비빔밥을 치팅데이에 먹고 소불고기를 치팅데이에 먹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육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에 관련돼서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부위로 보통 이제 요리를 하고 지방이 제일 적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 부위 중에서도 지방이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지방이 적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낮고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이나 계란에는 적은 크레아틴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고기
그리고 영양 성분에도 충분히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불고기. 소불고기. 네. 소불고기를 저희가 이제 챙겨 먹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평일에 다이어트를 할 때 나트륨적인 부분이나 당분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충족을 해주기 위함도 있고 사실상 소고기에 대한 좋은 근원 플러스 이제 탄수화물, 쌀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설탕 성분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나 아니면 이제 고기 자체에 지방이 너무 많이 껴있는 이제 고기를 쓰면은 지방이나 좀 당분 섭취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약간은 좀 국물을 좀 덜 드시거나 아니면 당분 섭취를 좀 줄여서 요리를 하신다던가 그리고 이제 소불고기의 어떤 이제 부위를 요리를 하실 때도 좀 방금 말씀드린 뭐 홍두깨살이나 뭐 우둔살 같이 아니면 뭐 앞다리살 같이 지방이 좀 적은 부위를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육회비빔밥과 소불고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거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의 앞다리나 뒷다리살을 먹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나 회 이런 종류의 이제 생선류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것 또한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먹으러 갈게요. 안녕!